아니, 이제 근로기준법 있잖아요. 이걸 이제 여기 이제 97년에 이게 좀 보이나요? 제정을 했잖아, 제정을. 이건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제정을 했잖아. 그리고 이제 시행을 했고. 근데 이제 시행령은 1954년이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노동부하고 여기저기 전화해주고 했는데, 막 차단당하고, 진짜. 아니, 뭐지, 상담원들은 싸가지가 일도 없어요. 지들 조금만 틀어지면은 차단해버리더라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나무위키에, 아이씨. 1953년 제정 기준법의 내용, 이랬고 있어요. 53년, 8월 9일날, 5월 10일날 제정해서 8월 9일날 했대요. 이렇게 근로기준법이 있으면 97년에 왜또 제정을 하냐고. 그러면 다른 법들은 보면은 전부 개정, 일부 개정, 타법 개정, 그렇게 하잖아. 근데 왜 폐지를 하냐고. 이게 폐지된 법이래. 왜 97년에 여기 연역을 보면 97년, 이 폐지했어요. 97년에 폐지. 3월 13일에. 시행도 3월 13일에 하고. 이게 납득이 안 되잖아. 그왜 멀쩡한 법을 폐지하고 다시 만들어요? 아니면은, 그 뭐지? 전부 개정이라고 하지? 아, 3월 13일. 맞췄네, 날짜. 요거하고, 이거 폐지하고 개정하고 맞췄네.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전에 거는 안 나오잖아요. 근데 시행령은 54년부터 나오게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시행령까지는, 그러면 전부 폐지했으면 시행령도 폐지되는 거잖아. 근데 시행령은 54년도부터 계속 여기가 이제 저기를 됐어. 그래가지고 97년도 한번 볼까? 아니, 뭐야, 왜 여기 들어가 보자.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1997년 3월 20일 폐지 제정을 했다네. 폐지 제정을 했대. 나 요런 거는 처음 봤어. 내가 그동안 법을 좀 봤는데, 보면 일부 개정이나 전부 개정, 그다음에 뭐 타법 개정은 봤는데, 요거는 처음 봤어, 요거는. 그리고 폐지하면 없어졌잖아. 폐지하면 없어지는 거잖아. 그럼 폐지도 제정을 하니? 폐지를 새로 만들어? 그러니까 내가 볼때이 근로기준법은 1997년에 만들었어요. 그리고 전태일을 만들어낸 거야. 그러니까 전태일이 1970년이라고 하니까 그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53년에 이제 근로기준법이 원래 처음 53년에 만들었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고 여기 이제 공문서까지 날조를 한 거지. 응? 아니, 문화재청도 공문서 날조해가지고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만들었잖아요. 이 법도 날조를 하는 거지. 공문서 날조를 하는 거지, 공문서 날조를. 아니, 54년 4월 7일 제정해서 4월 7일에 시행을 했다네? 뭐가 막 급했나 보지? 아. 아니, 54년에 제정? 뭔 소리지, 이게? 보통은, 아니, 이건 아니고. 이게 53년 5월 10일에, 제정해서 53년 8월 9일에, 여기는 시행했다고 했잖아요. 53년 8월 9일. 근데, 여기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54년이잖아. 야. 야. 아이씨. 또안 떠. 그거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는 54년 4월 7일에 제정해서 57년 4월 7일에 제정해서 4월 7일에
시행을 했대요. 근데 여기는 또, 53년 5월 10일에 제정을 해서 53년 8월 9일에 시행을 했대. 그럼 8월 9일이 빠졌네? 그리고 53년 5월 10일은 그 아직 휴전 전이잖아. 전쟁 중에 막 법을 만들었어, 근로기준법을. 그리고 내가 볼때 60년대까지는 공장이 많지 않았었어요. 근로기준법을 만들 정도에 크지 않았다고. 근데 이 근로기준법을 1997년에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IMF 왔잖아. 이거 근로기준법하고 IMF하고 뭐 관계가 있지 않나요? 그때 뭐 IMF 때막 사람들이 망하고 막 저기 그 잘리고 막 그랬다며. 진짜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 법을 만들어서 기존 그 기업 체계를 흔든 거 아니에요? 나딱그 생각이 드는데. 이거 1997년이네, 외환위기. 우리나라. 97년 말에 발생했대요. 이거 근로기준법하고 이 IMF하고 뭔가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그 MBC의 보도에서 1997년 1월 27일 방송인데, 외환위기 발단이 된 한보 사태. 한보 사태? 한보 사태는, 한보는 많이, 한보 사태 들어본 것 같긴 하다. 내가 볼때이 근로기준법하고 이 IMF하고 이제 연관관계가 있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아. 뭘 해서 저기를 뒤집었어. 아, 어쨌든, 이제 그 뭐지? 이게 이제 또 96년 12월 30일이네? 96년 12월 30일에 제 일부 개정을 해서 97년 3월 1일에 시행을 했대요. 이건 또 뭐야? 근데 전화번호가 지금 서울 전화번호예요. 세종으로 가기 전에. 아, 시행령인가? 어쨌든 시행령도 앞뒤가 안 맞고, 저기 하고, 내가 볼 때는 근로기준법은 1997년에 만들고, 전태일이도 그때 만들어낸 것 같아. 그리고 이 IMF하고 근로기준법하고 뭔가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끝.